안녕하세요. 우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이제 정말 제법 무더워지고 있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현대에서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정말 또 유쾌한 분들이 다 방문을 해주셔서 저희 매니저가 너무 재밌다고, 정말 유타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항상 그 특별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매번 이제 저희 옷 소개하는 시간 이제 잠깐 갖도록 할게요. 라오스 스카프라, 저희가 직접 프린팅한 그 라오스 스카프에 파머 원피스라고 저희가 일명 이름을 짓고 하는 그 원피스예요. 원피스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속고쟁인데, 이제 항상 저희가 시몬 피트를 많이 입었잖아요. 시몬 피트 같은 경우는 원피스의 통이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시몬 피트를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저는 파머 원피스가 그렇게 통이 넓지가 않아요. 저희 집 옷 중에서 좀 모던한 쪽에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레이스 이너 피트라고, 저희가 처음 고쟁이 바지 처음 시작했던 바지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통이 그다지 넓지 않은 그런 거에 이런 바지 느낌으로 하기가 참 좋아서 제가 오늘은 레이스 이너 바지라는 거를 지금 입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옷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 77에서 88 정도 되는 체격이에요. 그런데 고객분들이 이번에 세딘 하면서, 아 세딘 아니에요. 나 세딘을 너무 좋아하나 봐. 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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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그. 아 요번에 요번에 테런 원피스, 완전히 놀랬지. 테런 원피스를 하면서 너무 옷들이 크다, 또 이런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래서 왜 맨날 사장님은, 그러니까 대표가 체격이 크니까 큰 옷만 입고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입은 옷은 파머 원피스예요. 파머 원피스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한 7788 정도니까 한 5566? 77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88이 가까운 체격이니까. 그러니까 한 77, 작은 77 정도까지는 참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디테일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안에 사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서 입어도 예뻐요. 이렇게 체격이 있는 분들, 아까 자그마하신 분들은. 근데 저는 체격이 있어서 채우면 불편해요. 좀 깎여서.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풀렀고, 그 다음에 안에 메린넛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블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우타리 옷에는 또 필수품인 또 이 항목이에요. 왜냐면 린넨을 입거나 이렇게 가슴이 파여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지금 저거 한번 보실래요, 팀장님? 이런 식으로 레이스가 이렇게 살짝 비춰지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얘는 약간 느낌이 모던한 옷인데 요거 하나로 또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만능, 저희는 요술? 이거 만능 요술 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으신 분들은 이대로 입으시면 되고요. 옷을 저희가 이게 늘어나면 이거 88까지, 실장님 우리 88까지 가능하죠? 네. 이거를 와샤를 지금 잡아놔서 그렇지 이 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작으신 분들은 그대로 입고 이렇게 빨아도, 이런 식으로 빠실 때 빨아서 말릴 때 요렇게 해서 그냥 말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풀어서 작으신 분들은 입으시면 되고, 크신 분들은 어차피 얘가 다 펴질 수밖에 없어요. 주름이. 요 주름이 다 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주름으로 그냥 입으시면 돼요. 저한테도 지금 제가 88인데 이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저희가 저는 요 정도 하면 내린 것 같아요. 이게 가슴이 이제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끝까지 이거를 올리시면 돼요. 여기가. 그럼 이게 이제 끈 길이고요. 끈 길이가 조절이 되니까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다 내리시면 되고, 왜냐면 체격이 있으면 가슴 비피선이 높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서 이렇게,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지금 그냥 크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속옷 잘 아시니까 그렇게 입으시는데, 이게 크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일명 마약 언더웨어라고 하는데, 저희 린넨 옷을 입을 때, 흰 옷을 입을 때 이런 거 안에다 같이 매치해 주면 좋고요. 오히려 또 블랙 입을 때는 흰색으로, 저는 지금 이제 블랙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게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보이면 요거 하나로 사람이 굉장히 좀 멋져 보여요. 얘 물빨래 다 가능하고요. 면, 그러니까 아사면이에요, 백수.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오픈 이거 할 때 맸던 스카프인데 저희가 직접 다 프린트 한 거거든요. 이것도 면 아사에다 해서 가방에다 그냥 둘둘 갖고 다니다가 에어컨 바람 같은 거 나올 때 그럴 때 해도 되고, 저는 이거를 거의 한겨울만 빼고는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거 소장하고 있던 게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하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약간 프렌치 감성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아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걸 해서 이것도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저희가 좀 추천해 드리고요. 요것도 수량이, 이거는 지금 이 원피스는 작년 제품이에요. 작년 제품인데 이제 아이보리하고 지금 블랙하고 두 가지 있고 사이즈는 원사이즈고요. 이것도 코로나 때 이것도 지금 사실은 세일을 하고자 해요. 수량이 지금 지금부터 입기 좋은 거고 린넨 100%의 개버딩 조직이고요. 뭐 물빨래 다 가능하고 얘는 조금 데려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왜냐면 개버딩 조직의 요 원단 특성이 조금 있는데 얘는 약간 데려야지만 예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템으로 살짝살짝. 그래서 이 파마 원피스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데, 자 보세요. 지금 디테일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저는 좀 작아서 위에는 풀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가 있어요. 이 용도가 뭘까? 이 용도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첫 번째 단추 이렇게 하면 지금 단추를 채웠을 때 느낌 봐주세요. 껴요. 저는 그냥 아예 풀렀거든요. 근데 더 작으신 분들은 여기 단추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거 흰 거로 보여드릴게요. 단추가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안쪽으로 하시면 되고 체격이 조금 좀 저기하다 하시면 바깥쪽에 이거를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리고 뒷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얘가 농부들이 입는 파마 원피스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입어요. 이렇게 풀어놓고 입고 이거를 굳이 채우지 않아도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약간 스즈키 느낌도 나는데 거기에 그냥 치마인 거지 일본 애들 왜 이렇게 아래로 붙은 그런 항공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달해 보이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뒷주머니도 그대로 저희가 사용했고 당연히 옆주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여성스럽게 여성 입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모던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입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보통 이제 얘가 긴팔이면 벗고 싶잖아요. 소매를 걷을 일이 생겨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거 잘 채우지는 않는데 걷을 때 보통 우리들이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걷어서 한번 걷고 더 짧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걷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스포티한 옷 같은 경우는 또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한번 이거를 먼저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약간 스포티하게 입을 때 난방 같은 개념은 한번 이렇게 접은 다음에 요 부분만 더 잡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이렇게 셔츠 느낌의 이런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스포티하고 좀 잘 어울려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스포티한 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주는 게 훨씬 더 시크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우리들이 접는 방법. 한 번 걷을 때 지금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두 번 걷을 때 요거 차이인데 한번 별거 없지만 어떤 게 더 예뻐 보이세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우를 추천해요. 왜냐면 셔츠 느낌이기 때문에 요 방법을 지금 추천을 하고, 오늘 지금 머리면 뭐면 아침부터 저희 직원들이 진짜 손발이 모자랄 정도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도 사실은 더 예쁘게 앞에 쓰고 싶었으나 좀 전까지만 여기다 머리 구르프만고 너무 오랫동안 있어갖고 머리가 막 뽀글뽀글 해갖고 막 물 뿌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참 기쁘죠? 그죠?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반응들이 막 와주고 오고 또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고 또 백화점으로 또 방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쩜 이렇게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정말 몸은 너무 힘들어요. 막 저녁 때 한 일이 11시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손뭉치가 다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마음만큼은 정말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요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내지 말고요, 팀장님. 제가 흰 거를 다시 입고 나올게요. 왜냐면 자, 이제 흰색으로 제가 한번 갈아입어 봤어요. 아까는 검정으로 입었고, 보통 흰색을 이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흰 거나 베이지나 이런 거를 입을 때에는 안에다가 진한 걸 안 입고 연한 거를 입잖아요. 그래서 흰 거를 입을 때에는 보통 흰 거를 안에 입거나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정석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로 이제 이렇게 흰 거를 입을 때, 물론 흰 걸 하면 가장 무난해 보일 수 있으나 디테일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흰 거를 입을 때 검정을 저는 입었어요. 그러면 이 비치는 느낌이 올 하향에 흰 거에 흰 거를 한 거랑 이거랑 했을 때 훨씬 더 얘가 더 세련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는 흰 거를 입었지만 바지는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검정 바지를 입었는데 검정 원피스에 흰 바지를 입어도 돼요. 검정을 저처럼 입어도 되지만 흰 바지를 입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저희 이제 옷에 이거 이제 여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요런 신발을 신었는데 제가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도 괜찮아요. 요런 맨발 느낌도. 그래서 우리 스니커즈 같은 거 신을 때, 뭐 운동화 신을 때 약간 요게 이렇게 싹 보이는 거, 그 정도까지도 괜찮고요. 얘는 아까 지금 참 고객분들이 저번에 테러 원피스, 그거는 저희가 그 레이온 비스코스랑 린넨이랑 같이 돼가지고 한 거라서 약간의 수지 실크미 실크가 난 느낌이 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100% 린넨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나봐요. 근데 저희는 혼용률이랑 이런 거를 그대로 다 적어서 드려요. 그래서 린넨은 린넨이고, 린넨이랑 브랜딩된 거는 또 저 면이랑 브랜딩된 거는 브랜딩됐다고 그 안에 보면 케어라블의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100% 린넨이에요. 100% 린넨이고, 얘도 그때 우리가 브론테 자켓 했을 때 설명드렸잖아요. 개버딘 조직이에요. 이렇게 빗살 무늬가 얘는 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버딘 조직이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도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얘는 다른 거 걸치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얘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판매가가 245,000원이고 얘는 코로나 때 이거는 한국에서 생산을 했어요. 중국에서 왔다 갔다 원단 때문에 안 돼서 얘는 한국에서 생산을 한 거고요. 작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도 못 보였어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선도 많이 못 보이고 그냥 테론처럼 묻혀있던 거라서 봄이 되니까 지금 산뜻하게 제가 한번 꺼내 본 거고요. 이것도 50% 저희가 235,000원인데 50%에서 드리는 거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이제는 우타리 유튜브 이거를 그냥 같이 우리끼리 공유하는 그런 채널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타리가 우타리 뭐 이거 아니라 전화 오시면 제 목소리 기억해 주시고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그런 게 참 저한테는 커요. 그래서 그냥 같이 저희가 꾸려가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양해도 받아서 사진도 찍어서 저희가 올리고 그런 거 하더라도 즐겁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